에너지의 이동 루트는 이곳을 기점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뭐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쭉 진행해주세요. 그런데 시설 내부에 셔틀 이동로라니,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넓어 보이진 않았는데. 지하를 최대한 활용했군요. 뭘 그렇게 꽁꽁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해놨을까요? 글쎄요, 뭐 비장의 무기라도 숨겨놓은 거 아닐까요? 보통 악의 기업은 로봇 같은 거 숨겨놓으니까. 아만다 양은 보는 것과는 달리 순진하군요. 저를 어떻게 봤길래 그런 말을 하시나요?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아니요, 됐어요. 끝이 없네요.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걸까요, 여기? 글쎄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헛수고만 아니길 바랄 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외부에서 열 수 있을까요? 이리저리 해보고는 있는데 잘 안 되네요. 해킹이라도 할 줄 알았으면 편했을 텐데. 안 되는 일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옳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다른 방법 뭐요? 힘으로 연다든가. 할 수 없네요. 일단은 복귀해주세요. 결국 헛수고만 하고 돌아가는군요. 이번엔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확률로 헛수고를 할 것 같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겠습니다. 꺼냈는데요. 에너지 반응이 고속으로 접근 중입니다. 리어스 오로커? 아니요, 이건 셔틀입니다. 이동로 내부에 안전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셔틀의 경로를 오퍼레이션 디바이스 상에 표시할 테니 늦기 전에 안전지대로 피해주세요. 셔틀 고속 접근 주의해주세요. 셔틀 반응 없음. 이제 안전합니다. 별숨 미그놈이 어째서 여기? 셔틀 코드 레드 컴퍼니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여기서 끝장을 내주마. 주제도 모르고 큰 꿈을 꾸는군요, 당신. 안복이다! 라고 할 줄 알았냐? 평생 그렇게 속도만 살아라, 이 멍청한 놈들! 레드 컴퍼니, 도주합니다! 추격을! 아니요, 추격은 포기하도록 하죠. 네? 우리와 만나는 걸 기대한 사람이 있는 것 같군요.
에너지 반응이 고정되어 있는 걸로 봐선 버스터코어의 에너지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분명해. 서두르자. 영감님, 무슨 일인지 짐작 가는 거 없습니까? 없다. 쫀쫀하게 굴지 말고 좀 가르쳐 주시죠. 네드 컴퍼니의 박사 아닙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에휴, 이 늙으니까 귀가 영 어둡구만. 앞도 어둡게 만들어드릴까요? 이놈아, 넌 노인 공경도 모르는 게냐? 잘 만들리는데 무슨 귀가 어둡다는 겁니까, 뭐가? 요즘 젊은 놈들은 예의가 없어. 미안해요. 좀 시끄럽죠?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좀 해주시죠? 야호! 오리지널! 꼭 숨는다고 숨었는데 빨리도 찾아냈네. 이거 곤란한 걸. 엄청 중요한 일이라서 방해받으면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겠지. 우리도 전력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어. 도착했어? 그렇지 말고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 당장 막아보십니다. 야, 그건 좀 곤란해.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아벨. 그 아저씨. 아벨, 이리로 오너라. 오랜만에 얼굴이나 좀 보자꾸나. 미안, 아저씨. 아저씨라면 우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아벨. 나를 엉망으로 짓밟은 오리지널이구나? 엉망으로 짓밟히진 않았습니다. 응? 아니야! 아벨이 얘기해주던데? 노아 울고불고 난리 났었다고? 아벨. 아니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역시 놀려먹는 재미가 있다니까. 자자, 그럼 우리 오리지널도 한번 놀려볼까? 대체 그런 옷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미리 말해놓지만 나 노아보다 3억 배는 강하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기 노아, 화내지 마. 아, 알았어요. 더블 타이밍 보여드리죠. 나 제법 강하지 않아? 이 정도면 네드놈들을 박살내는데 문제 없겠지? 나도 널 박살내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재밌다. 오리지널, 너 너무 재밌어. 저라. 우와. 저기, 마틴. 이럴 때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우린 쓸모가 없습니다, 아만다. 가서 팝콘이나 가져오세요. 아니, 응원이라도 하시던가요? 어라? 이상하네? 너무 놀았나? 그렇게 형편없는 변명은 처음이네요. 엉망으로 짓밟혔군요, 에노. 엉망으로 짓밟히진 않았어. 어머나. 이런 걸 대자비라고 하던가요? 픽시드를 쓰겠어. 그냥 생각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억울해. 나 아직도 싸울 수 있는데. 오리지널, 다음엔 안 봐줄 거야. 전 왠지 아벨의 기분을 알 것 같네요. 응? 그래요? 어째서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터널이라. 공백 이전에 터널을 주제로 한 엄청난 걸작 영화가 나왔었죠. 시간 속에 쉬면 말씀하시는 거죠? 리에타 스콧 감독이 만든 그거. 그걸 아싸리 골랐군요. 매니아 중에 매니아만 알고 있는 영화인데. 세상이 이렇게 되기 전엔 영화라면 괜찮지 않았어요. 한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영화만 봤을 때가 있었지. 맞아, 맞습니다. 게임과 영화와 마가 속으로 가득한 방은 저만은 세상이었죠. 한 구석엔 쌓여가는 컵라멘트, 거기서 침대와 화장실뿐. 로망으로 가득 찬 시대였죠. 네, 그립군요. 그때가 로망이 흘러넘치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의 로망이 있나 봐요. 저런 건 로망이 아니야.